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리입니다. 오늘은 근성장을 하는데 고중량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 키우려면 몇 회씩 해야 해요? 횟수와 관련해서는 정말 아직까지도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근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횟수는 몇 개일까요? 몇몇 분들은 저중량, 고반복이 정답이라고 말하며 또 다른 분들은 고중량이 근육을 더 손상시키며 더 큰 근성장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스트렝스에 적용시키면 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스트렝스를 향상시키려면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 저중량으로 계속해서 훈련한다면 스트렝스는 잘 증가하지 않고 근지구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RM의 60% 이상으로 훈련했을 때와 원RM의 60% 이하로 훈련했을 때 어떤 훈련법이 근성장과 스트렝스 증가에 더 효과적일까? 결과적으로 고중량으로 훈련했을 때 더 큰 스트렝스 향상이 있었지만 저중량으로 훈련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스트렝스 향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훈련 시 드는 무게가 아이소메트릭 스트렝스 증가와 근성장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타 분석은 여러 논문들을 합쳤는데요. 총 5개의 조건을 중점으로 다른 논문들을 파악하고 취합했습니다. 첫 번째, 원RM의 60% 이상으로 훈련하고 원RM의 60% 이하로 훈련한 실험이 들어간 논문일 것. 두 번째, 모든 세트는 실패 지점까지 이루어질 것. 세 번째, 근성장과 스트렝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1개 이상일 것. 네 번째, 최소 6주간 진행한 논문일 것. 다섯 번째, 피실험자들은 건강한 사람일 것. 총 21개의 연구가 위 조건들을 충족시켰으며 오늘은 그 논문들을 취합한 메타 분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원RM 스트렝스, 등척성 스트렝스, 근성장, 등속성 스트렝스, 바디 컴포지션, 근섬유 비대 총 4개를 비교하며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원RM 스트렝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개의 논문들이 원RM 스트렝스를 측정했고 역시나 원RM의 60% 이상 고중량으로 트레이닝했을 때 원RM의 60% 이하로 훈련한 것보다 더 큰 스트렝스 향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0이 기준이며 고중량일수록 원RM 스트렝스가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척성 스트렝스에 관한 연구 결과입니다. 총 8개의 논문을 취합했으며 이 8개의 논문에서는 고중량으로 실험을 한 그룹과 저중량으로 실험한 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로선이 기준이며 고중량으로 진행한 그룹과 저중량으로 진행한 그룹을 비교하면 두 그룹 모두 이 세로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제일 궁금해할 근성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비대와 관련해서는 총 10개 논문을 취합했습니다. 고중량 트레이닝을 한 그룹과 저중량 트레이닝을 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금방 우리가 본 원RM 스트렝스와 등척성 스트렝스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성장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도 기준선인 세로선 근처에 점들이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등속성 운동 스트렝스, 바디 컴포지션, 근섬유 비대인데요. 등속성 운동 스트렝스, 바디 컴포지션, 근섬유 비대에 대한 논문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메타 분석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메타 분석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보고 금방 본 메타 분석의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겉보기엔 고중량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저중량 트레이닝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중량 훈련 시 원RM의 증가가 크게 일어났지만 근척성 스트렝스 근성장에서는 고중량 훈련과 저중량 훈련에서 차이가 거의 안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원RM이 증가한 것이 내 스트렝스가 향상해서일까? 이러한 의문을 갖는 이유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중량으로 훈련해도 스트렝스가 향상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고중량을 들었기 때문에 스트렝스가 늘었다는 점이고 세 번째 이유는 스킬이 좋아져서 스트렝스가 올랐을 수 있다는 점이고 네 번째 이유는 회복력이 좋아져서 스트렝스가 향상됐다는 점입니다. 고중량 트레이닝을 하면 할수록 원RM 스트렝스가 오른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중량 트레이닝으로도 원RM 스트렝스가 오른다는 사실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 메타 분석의 저자는
중고급자들이 더 큰 스트렝스를 갖기 위해서는 고중량 트레이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 스쿼트, 데드, 벤치 등은 스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스킬의 숙련도에 따라 원RM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소토닉 스트렝스가 아이소메트릭 스트렝스보다 원RM이 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이소메트릭의 경우엔 스킬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킬이 좋아진다면 아이소토닉 운동의 스트렝스는 빠른 시일 내에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고중량 트레이닝이 원RM을 크게 증가시킨 이유는 원RM에 가까운 더 무거운 무게에 익숙해진 것이며 근육 간의 협응력이 커져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중량으로 트레이닝한 분들이 고중량으로 트레이닝하기 시작한다면 금방 무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그룹은 80% 중량으로 6달을 진행했고 B그룹은 50% 중량으로 3달 진행하고 이후 80% 중량으로 3달 훈련한다면 처음 3달은 A그룹이 더 스트렝스가 높겠지만 6달째가 된다면 두 그룹은 비슷한 스트렝스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큰 틀에서 저중량 트레이닝도 상당히 유의미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간 널리 만연한 고중량 트레이닝이 무조건 좋다라는 그런 편견 속에서 고중량 트레이닝과 저중량 트레이닝을 비교한 실험이 10년 전인 2012년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랍지만 이 두 훈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사실 이젠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고중량 트레이닝과 저중량 트레이닝이 별 차이가 없다 라는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중량 트레이닝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5세트 8회와 5세트 25회가 같은 근비대를 일으키고 둘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해 훈련하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5세트 8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5세트 25회를 하는 것은 극도로 자결통이 오며 숨도 차며 지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체 운동 시 스쿼트를 25회 한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연구에선 고중량 트레이닝과 저중량 트레이닝의 결과가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트레이닝할 땐 고립 운동은 저중량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고립 운동에서의 저중량 트레이닝은 안전하며 프리웨이트를 저중량 고반복 트레이닝하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러우며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충분히 참을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메타 분석에서는 모든 세트를 실패 지점까지 간 논문을 대상으로 했기에 어느 정도 일반화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에서 만약 RPE나 RIR을 적용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기에 이 또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RM의 60% 이상 고중량으로 트레이닝했을 시 원RM의 60% 이하로 훈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렝스 향상이 일어났다. 두 번째, 등적성 운동에서는 원RM의 60% 이상 고중량으로 훈련했을 때와 원RM의 60% 이하 저중량으로 훈련했을 때 유사한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 원RM의 60% 이상 고중량과 원RM의 60% 이하 저중량 간의 근비대 차이는 거의 없었다. 네 번째, 고립 운동에서는 저중량 고반복 훈련을 실시하고 프리웨이트에서는 고중량 저반복을 실시하자.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